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전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서트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멋있었어요.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너무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정말 정말 이거는 거의 넋을 놓고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말하고 싶어 정말 근질근질 거렸어요. 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 그죠? 방송에서 말씀드려야죠. 너무 멋있었다고. 네,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댓글도 다 달았어요. 멋있다. 자,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지난 26일 KBS에 뉴이어의 스케치북에 출연했던 싱어송라이터 조지가 자신의 곡 룩게미에 대해 저 몰랐는데 갑자기 뮤직비디오 댓글에 BTS 전국 I love here 이라는 댓글이 있더라 라고 말하며, 댓글이 달린 이유를 찾아보니까 BTS 전국이라는 분이 커버를 해줬더라. 어느 순간 제 뮤직비디오 베스트 댓글이 I love 전국이 되었다 라고 밝히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7월 전국이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조지의 룩게미를 커버한 영상이 또 한 번 재조명되며, 원곡자인 조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바라봐줘요 곡이 인기 순위에 올라온 화면을 캡처하며 BTS 파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한 글이 또 한 번 이슈가 되며, 대중들은 조지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와, 정말. 네, 저도 조지의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 뮤직비디오 속 멤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BTS X 마텔 미니돌 피규어가 지난 24일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선주문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뉴스워크가 전국의 마텔 피규어에 대한 기사를 즉각 보도하며 또 한 번에 브랜드 파워를 증명하며, 방탄소년단 팬들은 전국의 피규어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게재했고, 현재 피규어가 선주문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풀세트를 사려는 완벽주의자라면 한 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그 이유로 7개의 인형 중 전국의 피규어가 높은 수요로 인해 출고가 한 주 연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정해진 기한 안에 물량을 맞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개수의 피규어가 판매되었으면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팬들은 마텔의 출고 연기 결정과 가격 인상에 불평하면서도 이번 일을 전국의 놀라운 셀링 파워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이미 유명한 전국의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실제 당일 전국의 피규어는 멤버들과 같은 날짜인 오는 11월 10일을 출고 예정이었지만, 선 구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18일로 출고 일자가 변경되어 많은 불만의 글과 역시 전국 파워라는 글이 SNS에 이어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뉴스워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간되는 신문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 자매지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간 뉴스 매거진으로 미국과 세계 전역에 배포되는데, 정말 큰 회사였더라고요. 세계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이 매체에서 전국의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올리며 기사를 보도한 점에 강력한 영향력, 파급력, 인지도, 인기도까지 동시에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의 피규어가 선 구매 시작 이후에 세계에서 핫한 주목을 받았음은 구글의 검색량으로도 확연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당일 선주문 시작된 이후 구글에서 마트를 검색했을 때 전세계 연관 검색어 상위 5위권 안에 유일하게 전국이 4시간 동안 이름을 올렸고, 마텔이라는 대연명 구글 트렌드 하에 개인 이름으로 전국의 연관 검색어가 최상위권에 오른 폭발적인 관심도로 보아 높은 구매량과 출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 케이팝도 피규어 제작사 마텔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의 인형 출시를 연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현상을 전국의 인상적인 판매력이라 표현했습니다. 두 매체 모두 전국의 피규어는 다른 멤버들과 같은 날 출고될 예정이었지만 재고 수량상 한 주 늦은 그의 피규어만 타겟과 새로 문을 연 아마존 등의 해외 쇼핑몰에서 출고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마텔 미니돌 피규어는 $9.99로 한국 돈으로 약 12,000원의 가격으로 시작해 현재 2.4배 인상된 $23.99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0원에 아마존에서 선주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무대가 끝난 후 태그 오늘의 방탄, 헬로 서울, 우리의 처음과 끝은 항상 아미, 태그 더 파이널 1회차 공연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멤버들이 이날 팬들이 단체 이벤트로 선보인 우리가 같이 있기에 우리의 가치가 빛나 라는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 25일과 26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면서 단독 콘서트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진행한 국내 단독 콘서트인데요. 앞으로 남은 29일 공연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전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